성림당 월산대종사 25주기 추모다례제가 경주 불국사에서 봉행됐습니다. 다례제에선 월산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집대성한 학술총서가 봉정됐습니다. 해명당 무진장 대종사 입적 9주기를 맞아 40여 년간 스님이 머물렀던 서울 조계사와 제주 반야사에서 추모다례제가 봉행됐습니다. 지난달 4일 원적에 든 한국불교 정화운동의 선봉장 미룡당 월탄대종사 49제 중 4제가 동국대 정각원에서 봉행됐습니다. 경기 고양 기쁨정사가 불교 호스피스 시설 건립불사의 시작을 알리는 불사리 보탑을 조성해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불교 환경연대가 다채로운 21주년 기념행사를 이어갑니다. 오는 6일에는 조계사에서 피아니스트 임현정의 그림 콘서트가 펼쳐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목요일 BBS 뉴스입니다. 현대 한국불교사에 큰 족적을 남긴 성림당 월산대종사 25주기 추모다례제가 경주 불국사에서 봉행됐습니다. 다례제에선 월산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집대성해 발간한 학술총서가 봉정돼 의미를 더했습니다. 대구 BBS 정민지 기자입니다. 우리가 이 법당에 모인 것도 그렇고 하례 출가해서 입산 수도에서 머리 깎고 죽는 것도 역시 이걸 하나 하려는 거고 이걸 하나 모르면은 중생 고통을 면치 못하는 거요. 이걸 하나 알면은 해탈을 얻어서 열반 세계에 나를 보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화두를 던지는 월산 스님의 생전 육성 법문이 불국사 무설전에 울려 퍼집니다. 한국 불교의 선맥을 계승하고 불국사 중흥을 이끈 성림당 월산 대종사의 제25주기 추모 다례제가 불국사에서 봉행됐습니다. 불국사와 법주사 조실을 지내고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한 월산 대종사는 평생 수행자의 길을 걸으며 종단 정화와 발전에 헌신했습니다. 추모 다례제는 불국사 승가대학원장 덕민 스님의 축원을 시작으로 헌화와 종사 영반, 추모사와 회고사가 이어졌고 문도 대표인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이 인사를 전했습니다. 저희들은 큰 스님의 뜻을 잘 받들고 또 가품을 개선하는 데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큰 스님께 올리는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큰 스님을 잘 받들겠다는 그 일환의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후학들은 대승사님의 유지를 받들어 열심히 수행정진하며 불국불 청정히 하겠습니다. 부디 연화대에서 두고 살펴 주옵소서. 이날 월산 문도에는 최근 발간한 논문집 월산 대선사 생애와 중도선 사상 봉정식도 가졌습니다. 앞서 2019년과 2021년 개최했던 월산 스님의 사상과 생애를 재조명하는 학술 세미나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책입니다. 불사일법이 중이요 일심불란이 도냐 도라 그 말로 중도를 한마디로 아 이것이 월산 큰 스님의 선의 기본 사상이구나 해서 중도선이라고 하는 것을 이름을 지었습니다. 문도회는 논문집 발간에 힘쓴 집필진의 감사패를 전하며 향후 월산 스님의 서간문 연구 등 선양 사업을 이어갈 계획을 밝혔습니다. BBS 뉴스 정민지입니다. 평생 오로지 포교를 위한 대중설법에 매진했던 해명당 무진장 대종사가 우리들 곁을 떠난 지 9주기를 맞았습니다. 40여 년간 스님이 머물렀던 서울 조계사와 제주 반야사에선 스님을 그리워하는 이들이 모여 다례제를 봉행했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원력이 없는 맹목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연에 기대를 걸기가 쉽다. 우연의 기대를 건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종교인의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아미타불 부르고 관음보살을 부르고 있노라면 어느 날 갑자기 행복해지지 않을까
빼어난 설법으로 한국의 불운하 존재로 불렸던 무진장 스님. 1971년부터 40여 년간 머물던 조계사에서 스님의 열반 구주기 달해제가 엄수됐습니다. 생전 그 모습 그대로 환하게 웃고 있는 영정 속 무진장 스님을 향한 절절한 그리움이 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쟁쟁합니다. 그 우렁찬 부분. 승승합니다. 그 간절한 호소. 시간이 흘러도 진리의 말씀은 변할 수 없고 주인이 바뀌어도 역사는 바뀔 수 없네. 천만 년 지나도 지워지지 않을 사자후. 절과 돈, 장갑, 소못, 모자, 목도리, 내복. 평생 일을 지니지 않아 칠모 스님이라고도 불렸던 무진장 스님. 동국대 졸업 후 태국과 일본에서 공부를 마친 스님은 조계종 포교원장 등을 역임하며 오로지 대중포교화 설법에 매진했습니다. 정말 귀한 스님이, 그 진실한 스님이 귀하고 귀한 때이다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가슴이 찡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가지신 것은 다른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직 부처님 법 널리 펴겠다는 생각, 그 하나뿐이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제주도 반야사에서도 스님의 열반 구주기를 추모하는 달해제가 봉행됐습니다. 제주도에서 태어난 스님은 17살에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살아 돌아왔지만 부친의 별세를 겪은 후 출가를 했습니다. 무진장 스님의 상자인 반야사 주지 스님을 비롯해 스님과 스님의 가르침을 추모하는 이들이 함께 모여 해마다 달해제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그 스님의 신적인 법문은 아래 스님을 돌이켜서 우리 마음을 청정해서 이 세상의 질을 바로 볼 때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의 깨달음의 자리고 옷 세 벌과 바로 하나, 삼위일발의 표본이었던 무진장 대종사. 시간이 지날수록 스님이 대중들의 마음밭에 뿌린 가르침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불교일본지 조계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지난달 4일 원적에 든 한국불교 정화운동의 선봉장, 미룡당 월탄 대종사 49제 중 4제가 동국대학교 정각원에서 봉행됐습니다. 4제에는 서울 삼천사 회주이자 문도 대표인 성훈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원로의원 자광 스님, 법타 스님, 법산 스님 등 성님의 동문들이 함께해 월탄 대종사를 추모했습니다. 관음종 종정 홍파 스님은 추모사에서 전법구현에 나선 대장부의 기상과 웅지를 오늘날 수행자들은 닮아가야 한다고 말했고, 조계종 명예 원로의원 현혜 스님은 월탄 대종사와 종비생 일기로 동국대에서 공부했던 추억을 짚으며 저 세상에서 꿈꿨던 미륵용화 세계를 이뤄달라고 서원했습니다. 문도르 대표의 인사말에 나선 성훈 스님은 큰 스님의 수행정신을 올곧이 이어받아 애종 애불의 모습으로 은사 스님에게 보답하겠다고 하답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미룡문도회는 동국대 동문 스님들로 구성된 성님회 발전과 학인 스님들의 학업 지원을 위해 장학금 1,000만 원을 윤성희 총장에게 전달했습니다. 태고종 제17, 18, 19세 종정을 지낸 해초당 덕영 대종사가 원적에 든 지 2년이 지난 가운데 대종사에 대한 대상 추모 달해제가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태고종 장엄사에서 봉행됐습니다. 3년 넘게 서남사에 같이 생활해 잘 모시지 못했습니다. 그저 가끔 들여다봐서 인사하고 말씀드리고 그 정도지 뭐 잘 모시지 못했는데 조금 더 알았으면 더 잘 모실 걸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스님은 자비의 화신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종단이 어려울 때는 근심 걱정으로 편안할 날이 없으셨습니다. 해초당 덕영 대종사는 1932년 경남 진양에서 태어나 일본 임제대학 선학과를 졸업했고
태고종 사회부장과 포교원장, 연수원장, 부원장, 총무원장과 제17, 18, 19세 종정을 지내며 종단의 기틀을 다지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육법공양을 올려주신 우리 불자님들 감사드리고 태고종의 발전과 또 장엄사의 큰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가름하면서 스님을 만나게 된 것도 또한 부처님의 법신으로 만났다 생각하고 이 장엄사가 영원히 살 수는 없지만 언젠가는 저 세상에 갈 때에 우리 장엄사가 BBS 불교 방송은 해초당 덕영대 종사 대상 추모다례제를 오는 7일 오전 11시 30분과 8일 오후 3시 30분, 9일 저녁 7시 30분에 TV로 방송할 예정입니다. 경기 고양의 포교도량 기쁨정사가 불교 호스피스 시설 건립을 발언하며 조성한 불사리보탑 점안법회를 열었습니다. 부처님 자비정신을 담은 거룩한 불사가 사찰 창건 20년 만에 첫발을 뗀 데는 스님의 원력에 신도들의 동참이 보태졌습니다.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도심 포교도량으로 자리잡은 경기 고양시 기쁨정사가 불교 호스피스 시설 건립 불사에 첫발을 뗐습니다. 창건 20년 만에 이루어진 불사리 봉헌 보탑 점안식. 경내 한가운데에 조성된 사리탑은 삶의 끝에 내몰린 환우들이 평안한 임종을 맞을 수 있도록 돕고 이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겠다는 전법 의지가 담겼습니다. 이웃 종교에서 그 임종 시에 무료로 뭐 장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러한 문화가 형성되다 보니 마지막 순간에 개종을 하는 우리 불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발언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으나 이번에 저희가 또 그 전국 비구니의 불교 영적 돌봄 연구소가 들어서면서 그 연구소의 사업으로 제가 메타원, 가칭 메타원이죠. 그 호스피스 시설 건립을 조성해야겠다는 발언을 세우고 4년 전부터 기쁨정사 주지 소임을 맡아온 지인 스님은 올해로 17년째 병원 포교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사찰 인근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지도법사와 전국 비구니회 영적 돌봄 연구소장 등을 동시에 수행하며 추진한 보탑 조성은 사회에 가장 그늘진 곳을 돌보고자 하는 원력의 산물이란 점에서 의미를 더합니다. 불교 복지 분야의 절실한 과제인 호스피스 전문병원 건립을 염원해온 기쁨정사 주지 지인 스님의 소중한 뜻에 감화된 신도들의 동참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우리 기쁨정사가 크게 발전이 될 수 있게끔 여러분들도 다 도와주십시오. 저도 이 불교에 대해서는 몰랐는데 스님 만나고 나서부터 신심이 생겨가지고 제 힘난 데까지 그냥 스님 뒤에서 그냥 도와드리고 있어요. 지인 스님은 30년 이상 방송계의 대표적 자비 나눔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 BBS 불교방송 라디오 거룩한 만남 진행자를 맡고 있습니다. 행사에서 이선재 BBS 사장은 고통받는 이웃들을 향한 원대한 불사의 시작을 축하하면서 기쁨정사 사부대 중에 거룩한 원력에 큰 격려를 보냈습니다. 원만하게 그 불교의 호스피스 시설이 잘 들어서서 우리 불교가 대중에게 더욱 이익이 되고 또 그럼으로써 불교가 중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원만히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납니다. 가칭 메타원으로 이름 붙여진 호스피스 전문 병원은 서울이나 경기도 지역에 들어설 예정인 가운데 2029년 1월 완공을 목표로 기금 모연에 돌입했습니다. BBS 뉴스 정용석입니다. 서울 종로에 위치한 조계종 총무원이 관할 지자체인 종로구로부터 에코마일리지 우수단체로 선정됐습니다. 서울 종로구청은 어제 조계종 재무부장 타나 스님에게 2022년 하반기 에코마일리지 우수단체 선정을 알리며 15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전달했습니다. 타나 스님은 총무원 이외에도 전국 비구니회 등에서 전등끄기 등을 생활하고 있다며 불교계 에너지 절감 운동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문원 종로구청장은 조계종 유지재단이 평소 온실가스 감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에너지 절감에 적극 나서준 데 대해 감사하다고 화답했습니다. 전국의 교도소와 소년원에서 수용자 교화를 펼치고 있는 전국 교정인 불자연합회가 안양 선우정사의 새 사무실을 마련하고 지도법사도 새롭게 위촉했습니다.
전국 교정인 불자연합회는 경기도 안양의 포교 전법도량이자 황금 진신사리 봉안도량인 선우정사 3층에 28년 만에 처음으로 사무실을 마련하고 선우정사 주지 선타 스님을 지도법사로 위촉했습니다. 수행도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이 많지만은 여러분들의 그 소망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까 해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오늘 대기로 해서 수용자 포교를 위해서 더욱더 매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연합회는 개소식에 앞서 선우정사 4층 법당에서 전 중앙승가대총장 종범스님 초청법회를 열고 참된 불제자로서의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런데 생긴 건 사라진다는 걸 모르면 영원히 만들어내려고만 하지 그 깨달을 생각은 꿈에도 안 해요. 뭐를 만들어놔도 사라진다. 이걸 철저히 알아야 돼요. 선우정사 주지 선타스님은 오늘부터 불교대학을 개강해 BBS 불교방송과 함께하는 육조단경 강의를 진행하며 BBS 불교방송은 선타스님의 육조단경 강의를 TV로 방송하고 전국 교정인 불자연합회 종범스님 초청법회는 한가위 TV 특집으로 방송합니다. 올해로 21주년을 맞은 불교환경연대가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는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펼칩니다. 한국의 대표적 피아니스트 임현정의 그림 콘서트가 오는 6일 조계사에서 열리는 등 불교 환경연대 후원 행사에 관심이 쏠립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이른바 도롱뇽 사건으로 불린 지난 2003년 천성산 지키기 운동. 100일 단식을 감행한 지율 스님의 저항은 16만 명의 시민 소송인단의 참여를 이끌어냈고 개발로 피해를 본 자연의 권리가 환경 문제의 화두로 떠오른 계기가 됐습니다. 불교계 환경운동은 이 같은 사회적 논쟁을 거름삼아 삼보일배 오체투지 같은 저항과 감시 중심의 생명살림 실천으로 이어졌습니다.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는 사회 속에서는 오롯이 상대방이 나쁘고 나는 옳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스스로를 갖다가 참여하고 그거에 대한 책임의식을 느끼면서 이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한 주체가 되겠다. 그것이 일반 사회단체들한테 굉장히 크게 정서적으로 또 굉장히 많은 어떤 저 운동단체들한테도 상당히 좀 충격적인 감동을 좀 많이 주어서. 이어진 새로운 10년. 불교 환경연대는 기후위기 문제에 적극 대응하면서 녹색 사찰 만들기와 숲 해설가 양성 등의 이른바 대중과 함께하는 운동으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빈그릇 운동과 일회용품 쓰지 않기에 사찰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하고 기후위기를 알리는 피켓을 들고 조계사업 등에서 집중 행동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가급적인 많은 사찰들과 많은 불자들이 이런 환경문제에 갖다 참여하도록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실질적으로 환경친화적인 삶을 살도록 종교만 바뀐다 하더라도 저는 한국 사회를 갖다 구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교 환경연대는 앞으로 나아갈 20년도 1080개 녹색 사찰 만들기, 8개 지역 지부 만들기 등에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서로 끈끈하게 이어진 네트워크 속에서 실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환경 친화적으로 변화될 수 있게 만드는 일에 매진하겠다는 다짐입니다. 환경 실천을 갖다 하자라고 한 10가지, 20가지 총 나열하게 되면 너무 많아서 뭘 실천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만 딱 집중적으로 실천하면 일반적으로 볼 때 몇 가지만 실천하는 분들은 다 다른 것까지도 다 좀 더 신경 써서 실천을 하는 분이 됩니다. 불교 환경연대는 21주년을 맞은 올해 불자인 세계적 피아니스트 임현정이 참여하는 그린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일반 시민과의 접촉면을 넓혀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달 6일 화요일 열리는 콘서트는 시작에 앞서 불교 환경연대가 걸어온 20년과 걸어갈 20년을 소개하는 영상 상영회, 감사패 수여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불교 환경연대는 우리가 가진 땅과 자원을 미래 세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한다는 것을 명제로 미래 세대의 입장까지 반영한 사회적 동참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BBS 뉴스 서유령입니다. 조계종 보리원 람림학당은 울산 울주군 웅촌면 경내에서 삼장 연찬회 포살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법회는 한거 해제 후 이어진 보름간의 법망경 보살계 연찬을 회향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법회에는 해인사 유런장을 역임한 보리원 람림학당 주지 해능 스님을 비롯해 송광사 유런장 대경 스님, 전통도사 유런 교수사 진목 스님 등이 함께했습니다. 해능 스님은 삼보사찰을 대표하는 율사 스님들이 경률론 3장에 대해 연찬하고 논강하기 위한 3장 연찬회를 구성했다며 이번 첫 연찬회는 스님 위주로 진행했지만 동안거부터는 승가, 제가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공개 연찬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동국대 와이즈 캠퍼스의 2022학년도 가을 학위 수여식이 교내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학사 431명, 석사 73명, 박사 13명 등 총 517명이 학위를 받은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졸업생들이 사회에 나가서도 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기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열심히 배워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진화하면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그 다짐을 항상 잊지 말고 본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뚜벅뚜벅 인생을 잘 나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학위 수여식은 3귀의 학사보고, 치사, 환송사, 축사, 학위 수여, 사홍서원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금정총림 범어사 김해포교당 연하사가 이민년 백중기도를 회향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연하사는 경내 대웅전에서 김해 동상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웃돕기 쌀 70포를 기탁했습니다. 또 무료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김해시 지부에도 300kg의 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불사님들이 고등학교 분들에게 쌀공장을 이렇게 많이 복장해 주셨어요. 많죠? 작년보다 훨씬 많죠? 이걸 이제 고등학교 분들에게 백중 때마다 기도해서 같이 또 모아서 좀 전달하는 마음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번에 기탁한 쌀은 백중 49일 기도 기간 신도들이 십시일반 보시한 것으로 연화사는 백중 기도를 회향하며 자비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월 1일 목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